서울시의 협치 조례안은 시정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에 앞서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. 협치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표성 그리고 정책이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에 관한 건데요. 공청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보완을 주장한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공청회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, 특히 소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이렇게 주장하신 배경 궁금합니다. 네, 협치라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꼭 해나가야 할 일인데요. 근데 문제는 과연 그 민의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. 가령 평범하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 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. 또 한 가지 보면 소수의 목소리라고 그러면 흔히들 장애인이나 뭐 요즘에 청년 실업이 문제 많이 되고 있는데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들, 또 여성들,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,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어쨌든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네, 또 이와 함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. 아무래도 권한이 확대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겠죠? 당연한 얘기입니다. 민간 협치라는 게 이제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정책을 잘하면 보상을 받고 또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법적 책임이라든지 때로는 법적 책임까지는 안 지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진단 말이죠. 그런데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민들은 같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또 심지어는 집행과 평가까지 같이 참여를 하는데 이 민들이 참여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네, 그럼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? 일단은 뭐 처음부터 완벽한 뭐 제도는 없으니까요. 이번에 우리 서울특별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이 내용에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일단 진도를 나가보고 또 진도를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수정 보완해가면서 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울러서 그분들에게 책임까지 함께 묻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모쪼록 합리적인 협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이었습니다.